What's up,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도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는데 좀 평소와는 다른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뭘 해볼까 하다가 제가 꾸준하게 리퀘스트 받던 아티스트가 있었거든요. 바로 PG1입니다. 저도 PG1을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제가 한 4년 넘게 제 머리를 밀어주시던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국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이제 중국 힙합 음악들을 조금씩 알게 됐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PG1이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남자 래퍼다, 인기가 엄청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랩 오브 차이나 출신이고 인기가 진짜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PG1의 음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의 어떤 랩 스타일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다 보니까 PG1에 대한 거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부터 한번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분이 유명한 게 랩 오브 차이나에서 퍼포먼스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PG1에 랩 오브 차이나 출연 중에 60초 안에 퍼포먼스 하는 쇼미더머니로 치면 아마 2차 심사?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PG1 출연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60초 동안의 짧은 영상이라서 아주 압축적으로 프로듀서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랩 스킬을 많이 뽐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이번 시간에 짧은 PG1의 벌스를 가지고 리액션 미디어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중국 래퍼가 있습니다. 알로꼬예요. 이 알로꼬의 그 60초 안에 퍼포먼스 하는 2차에선 랩 오브 차이나 퍼포먼스도 리액션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듣는 저는 PG1의 랩 스타일이 좋냐, 아니면은 R-Rock의 랩 스타일이 좋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두 래퍼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G1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t to.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스타일이 한국 래퍼로 치면 지코 같은 느낌이 있다. 좀 지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랩 딜리버리도 좋은데 저 플로우를 정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약간 자유롭게 다루는 특성이 많은 래퍼거든요. 그런 느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지코의 랩 플로우랑 되게 비슷하다. 되게 지루하지 않게 리스너들한테 좀 다채로운 랩을 좀 들려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센스 있다. 하기야 60초 안에 또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좀 뭔가 다양한 장치들을 벌스 안에 많이 준비한 것 같아. 랩 괜찮네요. 자, 이번에는 R-Rock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퍼포먼스를 한 20번 넘게 봤을 거예요. 이거랑 R-Rock가 그 경연한 퍼포먼스 있죠. Rap That Culture라고 하는 곡인가? I am made in China. I am made in China. 我们拥有不同的脸部投资眼。I am made in China. 凝聚在一起去冲破。 그것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아마 그 영상을 그 두 개 영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알로코를 검색을 하면은 저한테는 그 영상들이 상단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알로코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죠. 아. 와. 씨.
저는 딱 이 두 문장 딱 내뱉는 거 듣고 와, 씨 뭐지? 이랬거든요. 목소리가, 톤이 진짜 래퍼들이 부러워할 만한 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러하고 그 아주 그냥 좀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 있죠. 오. 아. 플로우가 PG1의 스타일과는 다르죠. PG1은 굉장히 다채로운데 알록 거는 되게 이제 플로우는 단순하지만 뭔가 묵직하게 뭔가 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블랙 G 웨건이 고속도로를 그냥 이렇게 쭉 달려가는 느낌이 있죠. 우.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도 와 진짜 톤이 와 말도 안 되게 멋있으니까 와 그냥 빠져들게 돼. 우. 와, 진짜. 와, 저 묵직한 톤에 막 내 심장이 조여 들어오는 느낌이야. 한국 래퍼로 치면 약간 바이브 느낌은 도끼. 도끼 건조 같아요. 약간 도끼가 랩하는 느낌 딱 나는 거 있죠. 그냥 나는 그냥 존나 힙합이야. 그냥 내 자체야 그냥 존나 힙합이야. 그런데 뭐 어쩔 건데? 어? 경쟁자들은 빨리 나한테 덤벼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도전적이고 강한 느낌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PG1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PG1은 랩 자체가 요즘 래퍼들이 좋아할 만한, 특히 로즈 래퍼들 중에서도 뭔가 자신의 랩으로 좀 자신 있게 뭔가 많이 기량을 뽐내고 싶어하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한국도 뭐 지코 같은 래퍼들도 워낙 랩을 워낙 잘하는 탑 래퍼고, 그러다 보니 약간 PG1은 지코 같은 스타일이면 알로코는 도끼 같은 스타일이다. 완전히 그 노선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PG1의 스타일도 저는 굉장히 좋고 알로코의 스타일도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알로코가 조금 더 가까워요. 알로코는 약간 좀 알로코의 스타일은 미국 힙합 오지 바이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냥 부드럽게 한 길로 그냥 쫙 밀고 나가는 느낌이죠. 지웨건이 직진만 하는 지웨건 약간 이런 느낌. 아 사실 저는 두 명의 래퍼 모두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취향, 제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향만 생각한다면 알로코의 스타일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두 래퍼 다 탤런트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래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로코를 조금 오래전에 알았지만 팬이었어요. 근데 PG1도 저는 이번에 팬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팅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